우리나라 미세먼지의 30에서 50%는 중국에서 넘어온 것이고 그 나머지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중국 건 그렇다 치고 환경부는 이 국내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경유차의 배기가스에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내 요인 1, 2위를 차지하는 건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발생하는 먼지 그리고 공장에서 내뿜는 이런 먼지들입니다. 이런 주요 오염원을 그대로 둔 채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뉴스의 뉴스 정구희 기상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도로입니다. 차가 지나가자 도로에 쌓여있는 먼지가 날려서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46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갑니다. 공사장에서 측정해보니 미세먼지 농도는 230까지 치솟습니다. 공사에 먼지 분진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요. 먼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물을 많이 뿌리고 하는 겁니다.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날리는 먼지를 비산먼지라고 합니다. 2013년 전국에서 배출된 비산먼지는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 가운데 가장 많은 44%를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것은 기업체 공장입니다. 전체의 32%입니다. 환경부는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수도권 대기질 개선 예산의 94%를 차량이 배출하는 오염을 줄이는 데 썼습니다. 공장의 먼지를 줄이는 데 투입한 예산은 차량 관리에 들어간 예산의 25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화력발전소도 문제입니다.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로 바뀌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을 1년에 17만 톤 정도나 배출합니다. 하나하나의 정책이 다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모았을 때 어떤 우선순위가 있고 그 정책을 피면 얼마나 미세먼지가 줄어드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밝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경유차나 고기구이 음식점 등 생활오염원 관리에만 기댈 수 없습니다. 공장이나 화력발전소 같은 오염원별 배출량부터 정확히 파악해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SBS 정구입니다.